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현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을 2017년 8월에 발표한 이후에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보건복지부 대변인 같네요. 중장년 이후 세대가 반가워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간의 그 대표적 결과를 보자면, 첫 번째가 중증 치매 치료 부담이 대폭 감소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중증 치매 환자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20%였고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60%였지만 정책 발표 이후 2017년 10월부터 입원 외래 상관없이 본인 부담률이 10%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신경인지 검사와 MRI와 같이 한 번 검사에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고가의 치매 진단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이 20에서 4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0에서 60만 원 정도가 줄었다는 거죠. 아, 또 비가 올려 그러네요. 세 번째, 외래 진료 비용이 줄었다. 전에는 외래 진료 비용이 15,000원 초과 시 30% 본인 부담하는 것을 2018년 1월부터는 비용 구간을 정해서 10에서 30%로 차등 지불하는 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총 진료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는 거죠. 외래 진료비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부담스러운 진료 비용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는 그런 상황이 개선되자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틀니와 임플란트 진료비 걱정을 줄어드렸습니다. 종전에는 틀니와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경우 본인 부담률이 50%지만 이 정책 시행 결과로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춰졌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틀니하고 임플란트 비용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조차도 이런 걸 안 해줘요. 한국이 멋진 거죠. 자,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중장년 이후 세대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시행의 결과입니다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책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9월 1일부터는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 검사와 초음파 등 안과 질환 검사에까지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그래요. 우리를 괴롭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방치하면 큰일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새롭게 바뀐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마 잘못 알고 계실 게 뻔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 채널에서 전에 못 보던 컨텐츠죠. 원더풀 인생 후반년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내용이라도 다룬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에 여기저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욱신거리는 통증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죠. 저도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옅은 통증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서 마음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운동 좀 하려고 하면 찌릿찌릿 전기 오듯 통증이 오니까 이거 운동을 해야지 통증이 멈추는 건지,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좀 헷갈려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잘 알지 못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주 질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건강한 관절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뼈와 뼈 사이 물렁뼈라고 하는 연골이 있어서 관절이 움직일 때 뼈와 뼈가 닿지 않도록 움퍼 역할을 해주고, 또 활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윤활유처럼 관절 내면을 적당하게 습도를 유지해줘서 관절의 마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인 관절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퇴행성 관절염은 45세 이상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관절을 많이 써서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이 무릎이 이제 성치 않다고 방송에서 말하던데, 운동을 하도 많이 해서 연골이 다 열버진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뼈와 뼈가 움직일 때그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충격을 흡수할 연골이 닳아 없어졌으니까 움직임이 당연히 자연스럽지 않게 되고 뼈가 신경을 누를 수도 있으니 통증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연골을 대체하는 인공 관절 수술을 받기도 하잖아요. 축구 선수들 많이 이런 거 봤죠.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은 원인과 증상이 아주 심플합니다. 많이 써서 연골이 닳아 빠졌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뭐 이건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복잡합니다. 원인 자체가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전신 질환입니다. 그래서 만성 자가면역 질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 체계의 이상이 오면서 이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하를 구분 못하고 우리 몸을 공격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면역 세포가 이렇게 적군으로 돌변하게 되는 이유로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술, 담배, 그리고 스트레스도 원인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치주염과 같은 몸 안에 있는 염증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치주염은 그냥 잇몸에만 악영향을 주는 염증인 줄 알았는데 많이 위험하네요. 치매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고, 오늘은 또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으로도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치주염이든 위장염이든 뭐 어디에서 생기던 염증이라도 이거는 다 빨리빨리 조기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염증이 딴 곳으로 퍼지거든요. 치과 치료 정기적으로 받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다양한 발병 원인을 갖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목과 손가락 또는 발가락처럼 작은 관절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만 통증과 염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로감,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열도 생기고요. 안구 건조증, 또 입마름, 우울증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전신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만성 염증성 전신질환. 전신에서 다 일어나요. 그 통증이.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염증이 심장이나 폐로 침범하게 되면 심장에는 심낙염이라는 것이 생기고 폐에서는 폐렴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조기 진단으로 빠른 치료가 아주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저같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저 퇴행성 관절염인가 보다,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방치하다가 그냥 효과적인 치료를 놓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 6주 이상 지속될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관절 조직이 망가지고 변형되는 그 외형적인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사진 한장 보여드릴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돼서 손목과 손가락 관절이 변형된 모습입니다. 보고 계시죠? 뭐 등에 곱사등이 굽는 것처럼 손이 그렇게 굽어집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도록 둘 사이 분명한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표를 보면서 말입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비교해 봅니다. 자, 병이 발병하는 나이 연령대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3, 40대에서 많이 일어나고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당연히 45세 이상에서 많이 발병되고 75세 이상 노인의 80%에서 발견됩니다.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고 가족력 유전 같은 것들이 작용하는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은 당연히 노화나 가족력, 사고, 비만 등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발병 부위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목과 손가락 사이 관절 그리고 발 같은 작은 관절에서 일어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무릎 관절, 어깨, 고관절, 손가락 끝마디에서 발병합니다. 대칭성은 말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칭성은 양쪽 관절 모두에서 똑같이 대칭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고, 퇴행성 관절염은 한쪽 관절에 대칭적으로 한쪽 관절에 일어나고 뭐 이런 발병에 하게 되는 거죠. 증상으로 보자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은 피로감, 관절 강직, 그리고 통증, 체중 감소, 미열, 안구건조증, 입마름, 폐렴, 심낭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라 보자면 관절 통증, 뼈의 돌출, 심하면 이제 걷기가 힘드니까 오자다리로 다리가 변하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자다리 많이 되죠? 이게 다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그런 거네요. 통증 양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통증이 발생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사용할수록 통증이 악화되거나 휴식을 취하면 좀 완화됩니다. 당연하겠죠. 물론 뼈가 없어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니까 안 쓰면 괜찮아지고 쓰면 닿을 때마다 아파오는 거겠고요. 진단과 치료는 뭐 이거는 병원 가서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게 되셨으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보일 때는 물론이고 하여간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먼저 가서 진단부터 받아보는 게 올바른 대응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을 받기 위한 병원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니까요. 예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받는데 그 비용이 4만 6천 원이었지만 이제 올해 9월 1일부터는 단돈 7천 원이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돈 7천 원! 부담 없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냥 파스나 붙이고 며칠만 참으면 되는 그런 낫는 병이 아니라는 걸 저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병원비도 대폭 저렴해졌으니까 관절 통증이 낫겠거니 하고 그냥 놔두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평안한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